별도 있습니다. 네. 아, 아픈 숙여주고 뒤는 살짝. 네. 또 앨범이 새로 나왔고요. 앨범. 또 이 올해가 잭스키스의 10주년이 된 해예요. 10주년. 네. 데뷔한 지 10년이 된 거죠, 이제 저희도. 네, 그렇죠. 1997년 4번 앨범을 발표하게 된 잭스키스. 이후 폼생폼사. 아, 대단하죠. 자, 커플 등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2000년 5월 돌연 해체를 선언하면서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이후 각자 활동하면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요. 7년 만에 이루어진 값진 이들의 이번 만남으로 재결합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기대해봤는데요. 만약에 이 잭스키스가 다시 모인다면 이 가능성은 몇 퍼센트인가요? 0%죠. 아, 그래요? 어, 좀 아쉽다. 아쉽긴 아쉬운데 이게 좀 현실상 지원 형만 0%고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네, 저는 100%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제작을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또 허락 받아 오세요, 그러면 다. 제작자는 접니다. 자, 그리고 이날 사회는 개그맨 이수구 씨가 맡았는데요.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보기 처음인데 아주 분위기 좋네요. 오늘 뭐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또 MC 이수근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네. 아. 어, 예전에 잭스키스 많이 좋아했나요? 아,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제가. 정말. 네. 말도 안 되죠? 드디어 7년 만에 잭스키스라는 이름으로 함께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날을 너무 기다렸던 팬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사하세요. 네, 7년 만에 건네는 인사에 팬들도 반갑게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데뷔 10주년 기념으로 팬들이 직접 제작한 케이크 초콜릿도 떴습니다. 다같이 올라 다같이 다같이. 자, 노래도 빠질 수 없죠. 오랜만에 팬들과 부르는 커플. 네, 호흡이 척척 맞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제이호크 앨범 나왔잖아요. 앨범 소개 좀 해주세요. 제이호크가 미니 앨범. 미니 앨범 여우비가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노래 조금만 들을 수 있을까요? 5년 동안 노래 연습했다면서요? 이번 주에 노래하면 티가 나서. 네, 그래서 등장한 즉석 반주. 네, 오랜만에 만난 함께여서 더욱 반가웠던 잭스키스였습니다. 가수 비가 오는 27일 대구 세계육상경기대회 유치 기념무대에 초청되어 10개월 만에 국내 단독 콘서트를 가집니다. 10월에 눈 내리는 마을이 성시경, 박정현,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새로운 멤버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영화 드라마 OST로 알려진 그룹이죠. 러브홀릭이 생 콘서트로 색다른 무대를 펼칩니다. 브로드웨이가 선택한 섹스피어의 명작 햄릿이 뮤지컬로 완성되었습니다. 신유범, 김도양, 신성목 씨 등이 함께하는 뮤지컬 햄릿 감동의 무대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저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날씨가 아주 쌀쌀합니다. 건강하셔야죠. 예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그래도 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조금 풀려서요. 예년 기온을 회복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네, 시청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는 서울 오토갤러리에서 오디오를, GMB 영어전문학원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생그린 한방 화장품에서 전자사전을, 부채표 가스설명서에서 DMB를, 백제예술대학에서 PMP를, 시립인천 전문대학에서 PMP를 드립니다.